빈첸스는 1984년생 런던 출신으로 영국과 뉴욕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예술가이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트리트 스케이터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적 창의성과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영국 스케이트보드계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해체 직전에 있는 인물들을 그립니다. 그의 인물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곧 사라질 것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보는 이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낯선 것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며 빈 공간을 통해 관람객에게 말을 건넵니다. 개인전의 주제이기도 했던 작품 탬버린을 들고 있는 소년에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미묘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에서 질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런던의 길을 스케이트 보딩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빈첸스는 스케이터와 예술가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미학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